네, 오늘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업체입니다. 오비고가 이제 코스닥에 시장 신규 상장을 한 건데 초반의 시초가하고 지금 완전히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 이상 급등하면서 23,000원 이상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업체입니다. 네. 지난 2003년에 설립돼서 국내외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에게 이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 스마트카 콘텐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부품이 있으면 또 명확하게 아 이걸 만드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대신 스마트카에는 상당히 꼭 필요한 그렇겠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커머스 앱, 서비스 앱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뭐 주차 정보, 주유, 세차, 뭐 식음료 정보, 인공지능 음성 인식 서비스, 인터넷 라디오, 전기차 충전소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주고받고 네. 하는 그런 서비스가 차량에 탑재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적 측면을 보면 작년에는 매출액이 116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10억 원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한 39억 정도 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2016년, 17년, 18년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적게나마 흑자가 났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에는 일단 적자가 최근 2년 동안에는 영업 적자 그리고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면으로 봤을 때는 상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네. 기술 성장 기업 특례를 적용받아서 코스닥 시장에 오늘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았길래 오늘 시장에서도 투자자들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투자 매력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지난 2008년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세계 최초로 차량용 브라우저를 공급 납품을 했고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차량에 자사의 플랫폼을 이제 탑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설명하기로는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에서 톱3에 등극했다 이렇게 네.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카 소프트웨어는 일단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또 들어가는 네.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오비고가 이미 20건 이상의 상용화 실적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인 104건의 특허를 확보해 놓았다는 점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약간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측면입니다. 이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 자체가 최근 계속 연평균 한 20% 넘게 성장을 이어오고 있고 네. 앞으로 뭐 2023년까지도 계속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마트카 플랫폼 시장이 5년 전만 해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1%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2030년에는 이게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한 22%까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오비고가 이미 계약을 따낸 그 확보한 그런 매출 물량이 있거든요. 네. 이 물량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수년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오비고의 제품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오비고가 만들어낸 이런 소프트웨어 핵심 플랫폼을 보면 미래차 4대 분야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차 4대 분야라고 하면 모빌리티, 전기차, 그리고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카 이렇게 4가지 분야인데 여기에 다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 또 스마트카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가운데 모든 중요한 그 핵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오비고의 장점이자 앞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평균 43% 수준의 매출 성장을 지금 목표치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할 때 좀 고려할 사항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 초반에 살짝 그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유통 가능 물량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개장하자마자 사실은 약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한 35% 높은 19,2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시작하자마자 꽤 큰 낙폭을 보이면서 좀 우려가 나타났었고 네. 다만 한 3, 40분 지나고 나서는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지금은 뭐 20% 넘는 맞습니다. 아주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통 가능 물량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은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2019년과 2020년에 적자를 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서 이제 2021년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상이 실제 숫자로 잘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앞서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 커넥티드카 시장의 밝은 전망 이런 것들이 실제 또 시장이 얼마나 빨리 개화하고 얼마나 빨리 이제 정착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투자자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쪽 이 기업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는지 그것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종 업체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할인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공모가 14,300원이 희망밴드 최상단이긴 하지만 국내 유사업체인 한컴 MDS나 팅크웨어에 비해서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 40% 정도 할인된 그런 수치다라고 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할인폭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이 차량용 브라우저 시장 자체를 현재 우리나라의 오비고 그리고 일본의 엑세스라는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기다가 차량용 이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시장은 이제 막 피어오르는 개화하는 단계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선점할 수도 있는 회사다. 그런 회사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현실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